중국 출신 8명이 출전한 리우 올림픽이 반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궁의 김우진이 금메달로 포문을 열었지만 기대주들이 줄줄이 탈락해서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세영 기자입니다. 역대 최다인 8명의 중국 선수가 출전한 리우 올림픽. 양궁 김우진이 우리나라 첫 금메달이자 중국 출신으로 첫 메달을 따내며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만에 날아든 개인전 32강 탈락에 비부. 메달을 기대했던 중량급 강자 청소코 출신 유도 조구함 역시 허무한 한판패로 2회전 탈락했고, 중국에서 귀화해 청주시청팀의 둥지를 튼 여자사격 장금영도 35위에 그치며 예선 탈락했습니다. 반환점을 앞둔 대회 일주일째 충북 선수들의 수확은 금 하나. 금메달을 두 개씩 땄던 아테네와 베이징 대회. 다섯 개의 메달을 수확한 런던 대회에 비해 저조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아직 성적이 좋지 않아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좀 더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선수는 태권도의 김소희와 마라톤 손명준, 펜싱의 정승화 등 3명. 조 1위로 8강에 진출한 축구대표팀 석현준과 이찬동도 메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석현준 선수랑 이찬동 선수가 충북 출신 선수라 그래서 더 친밀감도 생겼던 것 같고 또 그분들도 포함해서 우리나라 선수들 더 끝까지. 충북 선수들의 막판 메달 사냥은 오는 일요일 오전 7시 축구를 시작으로 17일과 마지막 날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